안녕하세요. 영상진 감독은 오늘 남해 보리암이라는 데 오늘 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리암 입구에 이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지금 보리암에 지금 요어서 차가 못 들어가게 올라가는 길은요. 아마 저 출입구에서 입장료도 받네요. 절에 가는데. 물론 뭐 절에서 또뭐 그 수입원이 있어야겠죠. 일부 신도들도 뭐 모시도 하고 이랬지만, 그런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 역시 좋습니다. 전부 이 나름대로 나무가 우리가 주로 여는 편백나무네요. 편백나무가 울창하게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월요일 돼가지고 그렇게 관광객이 그래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같은데요. 얘는 지금 저는 보리암에 처음 오봅니다. 상당히 나무가 많이 울창하고 참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 별것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시고, 그러고 마스크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은 물론 1차 다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언제나 위드 코리아는 위드 코로나는 이야기 들어봤죠. 아마 올 10월 12월 되면은 아마 마음대로 나들이 할수 있고 이래 될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제 그동안 나들이 못한 거, 그리고 영상 담지 못한 거 마음껏 할 예정입니다. 그럼 위에 보람에 가서 제가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가 대장봉과 형리암이라는 바위인데요. 인사로 담병객을 맞이하는 가색바위, 금산 보리암 뒤편에 우뚝 솟은 웅장하고 위엄 있게 창공을 찌르고 있는 대장봉과 허리 굽혀 절하는 형리암의 위태로운 모습은 엄지척 재밌는 전경입니다. 여기 지금 보리암 입구에서 아름다운 바위를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데 이동해서 작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하고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계단을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제가 오고자 하는 보리암 절입니다. 참 신라고 차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좌쪽에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네요. 사람이나 건물이나 물건도 오래되면은 이렇게 보수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절 보리암 입구에 왔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마음대로 엄숙하게 느껴지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가 역사적인 신라 고찰인 대한 불교 조계종 보리암 절입니다. 보니까 아주 경치가요, 저 남해 바다에 보이고 아주 멋지네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 보이는 남해 바다거든요. 여기는 보리암 대웅전 앞이고요. 여기가 본종이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위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부산서 한
중간에 구조 쉬고 왔지만 지금 아침 오전 10시에 출발해 지금 도착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오다가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잘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었던 저 모래암에 말을 맞았던 모래암 참 멋집니다. 아 바위가 아주 웅장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 아래는 보면은 남해 섬 일부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이 남해도 보면은 벼 농사를 많이 짓네요. 섬이래 가지고 뭐 물 걱정하는데 뭐 천수답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거냐 멋집니다. 좀 이따 이제 내려가서 오늘 지금 두 번째 코스는 여수 케이블카 갔다가 1박하고 내일은 다시 통영으로 해서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도 좋은 볼거리 영상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기가 보리암에 지금 밑에 해수 그 관음보살 그 불상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은 이 바위가 이렇게 웅장하고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제가 좋은 곳은 이제 뭐 반에서 여러분에게 영상 제공하기 위해서 반이지만 참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멋집니다. 라이브 영상으로 한번 보내주고 싶은데도 지금 그렇습니다.